대회에서 배텀급에 출전한 대원체육관의 김동수 선수가 KO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또 페더급의 박남희 선수와 주니어 라이트급의 조진섭 선수 등은 판정으로 이겨서 역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주니어 플라이급 장호희와 김승규의 경기, 그리고 벤텀급의 김동수와 한수연의 경기를 간추렸습니다. 프로복싱 신인 왕전 체급별 준결승, 먼저 주니어 플라이급 경기입니다. 홍코너가 한라체육관의 장호희, 청코너는 대구 정일체육관의 김승규 선수입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김승규, 받아치는 장호희 선수입니다. 완투 접근하고 있는 장우희, 관중들이 많습니다. 라이트 좋았습니다. 완투 오늘 두 선수 주로 스트레이트 북으로 접근하고 있는 김승규. 난타전 주니어 플라이급 준결승 경기입니다. 다시 박수도 했습니다. 저질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게 휘도를 치고 있는 흥학제권의 홍콩의 장우희 선수입니다. 안면 여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주니어 플라이급 준결승 경기입니다. 프로복싱 신인 왕전 난타전 오늘 세차게 구마를 치고 있는 장우희와 김승규. 대단한 접전 밀어붙이고 있는 김승규. 자 어깨를 껴안는 장우희 선수입니다.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곧 판정이 내려집니다. 홍코노와의 흥학체육관의 장우희 선수가 3대5로 판정선을 거두고 최종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벤턴급 준결승 경기입니다. 벤턴급 홍코노가 대원체육관의 김동수, 청코라는 한수연, 마산체육관 소속입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라이트 좋았어요. 안면 가급, 왼손 다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동수, 헛손질 한수연. 안면 강타 좋았습니다. 관자놀이 뒤로 밀고 있는 한수연 선수입니다. 다운, 다운. 1회 첫번 뺏는 김동수, 대원체육관의 김동수 선수입니다. 다운을 따서던 김동수 뒤에 손 몰아붙입니다. 코너에 몰린 한수연, 다운 직전, 안타전, 상하였다. 좋습니다. 안면이었다. 계속 공입니다. 주장기 직전 부끄러지고 마는 한수연. 2회 2번 다운을 빼는 김동수 레피 카운트. 자 마지막 3회전 경기입니다. 밀어붙이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대원체육관 소속 2번 2회 다운을 당했던 한수연 코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김동수 헛손질 어깨 위로 펀치가 빗나갑니다. 잡잘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대원체육관의 김동수 3회전 라이트 좋았습니다. 안된다 주장 그만합니다. 2회승이 됩니다. 경기 마무리될 듯 한쪽 무릎을 끈 한수전 2회 2번 3회 한번 다운. 자 경기 끝났습니다. 카운트아웃 되었습니다. 결국 홍코너의 김동수 선수가 3회 48초에 KO승을 거두고 최종 결승에 진출했습니다.